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카이존 스카이03 고글 리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스카이존 고글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알지 않고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겪어보고 리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놓친 거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케이블인데요. 이거는 스카이 03 고글 안에 헤드 트래킹 모듈이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 트래킹 모듈을 후타바 조종기와 연결해 주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쓸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으짜짜짜. 예, 요건데요. 이거는 이 패드는 요 사이드 쪽에다가 이 스폰지 폼을 붙이기 전에 안쪽에 붙여서 조금 더 이렇게 각을 더 주는 그런 보조 패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붙여서 쓸수 있는 그런 패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마지막으로 이 안에 보면 여기 이제 이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이 부리 같은 게. 그래서 요거를 뗄 때는 여기 그첫 번째 거에 나사를 풀러서 페이스 플레이트를 띄겨내고 빼시는 쪽이 더 빼기가 좋습니다. 안 그러고 이렇게 빼려고 그러면 걸려가지고 좀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빼서 살짝 벌려서 이렇게 띄어내시는 쪽이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아이고 기울었네요. 예. 일단 오늘은 좀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 안에 메뉴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OST 메뉴를 기능을 분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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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확대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수신 영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한번 수신 테스트는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수신 성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팅을 미리 좀 해놨습니다. 예,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거치를 하고 조금 불편해도 거치를 하고 그 버튼 조작하는 게좀안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메뉴를 보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를 잘 보시는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아이폰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옆에 보면 이쪽에 그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연결하는 파워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 둘, 셋 누르고 있으면 삐 소리가 납니다. 예, 삐 소리가 나면 전원이 완전히 들어온 거고 다시 하나, 둘, 셋. 예, 그러면 꺼져요. 꺼져 버려요. 그래서 한 3초, 3초 정도 그래서 하고 커질 때가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은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켜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켜지고 나면 제가 실제 화질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안테나는 연결 안한 상태고요. 일단 연결을 해서 제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대략적으로 최대한 보이는 대로 화질을 보여드릴게요. 좀 확대를 하고. 어떻게 이걸로도 뭐 충분히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지금 이렇게 연동해서 보는 거라, 지금 보는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글 안을 보는 느낌은, 이거. 그대로 최대한 재현을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런 느낌입니다. 고글 안쪽은. 자, 보시면은, 고글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으차. 보글 안쪽이 보이는데 여기 지금 메모리 카드에 관한 정보고요. 메모리 카드가 지금 빠져 있다고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노멀 모드, RF 노멀 모드, 밴드, R 채널 3번, RF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배터리 전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신 이거는 고글 배터리 정보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저는 화질이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 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 약간 커브져 보이는 거. 요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게 그 얼굴에 밀착되는 상태에 따라서 요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딱그이 커브가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밀착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얼굴형이나 혹은 또뭐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자, 이제 메뉴를 한번 넘어갈 건데, 메뉴 넘어가기 전에 옆에 보면 카메라, 예, 스카이존 고글의 대표적인 기능, 예, 스카이존 고글의 예, 대표적인 기능 전면 카메라. 이게 초점을 한번 틀리면, 오, 됐다. 맞추긴. 예, 누르면 전면 카메라가 보이는데, 여기 앞에 카메라가, 예, 제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보입니다. 이렇게. 전면 카메라. 그래서, 가보면은, 위에 표시줄에 카메라라고 나와 있죠? 예, 지금 카메라 모드가 동작하고 있다. 거기에서 카메라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뭐, 울렁거림이나 어색함 없이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카메라 모드 다시 카메라에서 모드 버튼 눌러서 빠져나갈 수 있고요. 카메라 버튼을 다시 누르면 예,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위에 버튼이 있고, 자 이제 메뉴 한번 볼까요? 자 이쪽 이걸 조금 더 꺾어야 될것 같은데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자, 좀 낫네요. 자, 좀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메뉴를 누르면 하나 둘 셋, 네, 3초 정도 누르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PPM 컨트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헤드 트래킹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스카이존 03, 스카이03 고글 안에 헤드 트래킹 모듈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헤드 트래킹에 얼마만큼 반응할 거냐 하는 관한 거라서, 이거는 사실 헤드 트래킹 안 쓰시면 건드실 필요가 없고, 메뉴를 한번더 누르면 그 넘어갑니다. 그러면 브라이트니스, 그다음에 콘트라스트, 밝기라든지 뭐 샤프니스라든지 이런 거 컬러 조정하는 메뉴가 나오고요. 네. 배터리 충전하고 있네요. 배터리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메뉴를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그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 녹화에 관한 게, 세 번째 메뉴는 녹화에 관한 거. 사이클 레코딩, 그 다음에 오토 레코딩, 그 다음에 비디오 길이, 최대 길이, 그 다음에 녹화하는 얘도 확대가 되죠. 네. 어머, 얘도 확대하면 되는 걸. 바보처럼 읽기 힘들다고. 네, 오디오 녹화할 거냐, REC 오디오 녹화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커스가 딱 따네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할 거냐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뭐 선택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요 메뉴를 선택을 하는 기능은, 네, 메뉴를 선택하는 기능은 오른쪽에, 이쪽 오른쪽 고글 오른쪽 왼쪽에 있는 고글 왼쪽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거나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확장돼요. 그죠? 아이씨, 포커스가 맞췄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에 버튼을 하나 더 누르면, 그 녹화 버튼 위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누르면 예, 취소가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OK를, 이게 OK거든요. 녹화 버튼, REC 버튼이, REC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이쪽에 채널 버튼이나 이런 거, 채널 버튼 같은 걸 눌러가지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REC 온, 그러니까 연속 녹화죠. 연속 녹화 기능을 온 해놓고, 그냥 빠져, 뭐 세이브 기능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캔슬 버튼, 그러니까 모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상태에서 채널 버튼, 그 다음에 밴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메뉴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필요하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저 위에 보이는 OST 메뉴에 관한 거, 요 표시줄 있죠? 표시줄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OST 타임아웃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초 만에 저 위에 이 표시줄을 안 보이게 할 거냐, 타임아웃, 그 다음에 투명도,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투명해집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위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게 할 거냐, 그거 선택하는 거고, LED는 스카이존 고글 앞에,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스카이존 고글 앞에 있는 LED를 뭐 어떤 색깔로, 혹은 이렇게 반짝반짝 블링킹하게, 블링블링하게 쓸 거냐. 예, 조금 더, 좀 낫네요. 예. 브레스 LED, 지금 보면은 이제 숨 쉬듯이, 그린 블루색으로 깜빡깜빡하게 해라.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끌 수도 있고요. 켤 수도 있고,
그 메뉴, 그, 이제, 고글 앞쪽에 있는 LED 등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파워 서플라이, 이 셀.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들어가는 전압 셀수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고음이 울리는데, 이거를 3셀로 맞춰놓고서 2셀을 뽑아버리면 경고음이 생각보다 빨리 울려요. 그래서 요걸 미리 맞춰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팬 있죠. 예, 위에 팬이 돌아가는 팬 스피드, 팬 회전 속도를 저는 지금 소음이 있어서 로우를 해놨는데, 팬 소음이 좀 거슬리시는 분은 꺼셔도 되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끄셔도 되고, 이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 카드, 메모리 카드 포맷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초기화하는 기능, 그다음에 시스템 버전 보는 기능, 그다음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DVR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 USB 연결해갖고 그 공식 사이트에서 받은 펌웨어로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메뉴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래서 딱요 정도 메뉴 같은 다시 보여드리면 맨 처음에 있는 게 헤드 트래킹 관련 기능. 그러니까 PPM 채널 몇 번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틸팅을 할수 있게 해주느냐, 헤드 트래킹을 할때 그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밝기, 그 디스플레이의 밝기 정도. 그 다음에 녹화 기능, 뭐 이런 거, 연속 녹화, 자동 녹화, 그 다음에 녹화할 때 시간, 그 다음에 사운드 넣을 거냐 말 거냐, 네,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상태 표시 줄 OSD에 관한 기능, OSD에 관한 거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얼마만큼 보여주게 할 거냐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앞에 LED 브레스 기능, LED 브레스가 아니고 LED의 반짝임이라든지 색상 정의하는 기능이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도 기능도 있고, 뭐 계속 켜져 있는 기능도 있고, 색깔도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기능이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있는 기능인 전원 공급하고 팬 스피드하고 SD 카드 포맷하고 공장 초기화 버전 확인하는 거,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거뭐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갖다가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펌웨어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써본 느낌은 기능이 딱 필요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 있다. 필요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서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메뉴도 그렇게 컨트롤하기, 처음에 이걸 충분히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제일 헤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예요, 얘. 얘왜 있는 거지?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이걸 잘안 알려주는 기능이 매뉴얼에 충실하게 좀안 되어 있는 게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선택하실 때, 그 다음에 일단 메뉴는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모두 눌러야 돼요. 저도 아직 익숙해져서. 모두 눌러서 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질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질은 생각보다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점이 있는 건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으니까, 뭐그 정도가 되고요. LED 라이트 되는 거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 LED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LED 부프레싱. 지금 아까 제가 초록색하고 그린색 이렇게 이렇게 브레스라고 그러죠. 브레스. 숨쉬듯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 그런 기능들이 있고, 녹화 기능도 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잘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든 또 이제 필드 테스트를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써주고 꺼주고, 그 정도로 오늘 기능 리뷰는 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수신율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 제 영상도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트루디를 또 리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라포지도 했었고 래피드 파이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쓰는 라포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등하거나 살짝 위에 있습니다. 동등하거나 살짝 위에 있다라는 게 제가 느낀 거고,
이 고글은 패샥은 수신기를 수신기를 따로 사야 되잖아요. 예, 그이 가격만큼 플러스 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할 때는 일단은 제 기준으로 합니다. 예, 제 기준으로 하고 제가 봐서 이거는 가성비가 괜찮다, 이거는 좀 떨어진다, 혹은 이거는 이걸 봤을 때내 느낌은 이렇다라고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뭐 그걸 가지고서 그죠? 리뷰어의 의견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리뷰어의 의견은 리뷰어의 의견이고 참고용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구매를 강요하지도 않고요. 예. 참고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리뷰들 보시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도 많은 리뷰어들 중에 one of them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끊고 말씀을 드리면 참고하시되,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앉고 있으니까 계속 자꾸 손이 가는 게, 바꾸지 않을까?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존 고글 기능 리뷰해드렸고요. 영상에 있는 메뉴 그 기능들은 충분히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게 만약에 쓰시게 된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찾느냐고 고생한 금피디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피디였습니다.